정말로 그런 거 아니오? 할머니, 잘하면 결혼도 전에 증손주부터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어미. 야, 야, 막내야. 나 국수도 있는데. 자네 이렇게 일찍 웬일인가?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. 나한테? 지금 아버지는 원래 제 큰아버지십니다.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는 황창훈씨입니다. 창훈이면 창식이 동생? 아버지도 저도 가족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농장에 가지 마세요. 아버지께서 백 사장님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실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자니가 아는 것만은 맞고 싶으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농장에 절대 가지 마세요. 지금 제 앞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연기하시듯 평생 그렇게 연기하세요. 용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 지켜주시면 덮어 드릴 테니까요.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.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. 아 이봐 환경이 자네 지금 왜? 귀신이라도 봤나? 어? 내가 살아 돌아올 줄 몰랐어? 왜 이래? 내들한테 부정입학 혐의를 덮으시고 그 명품 시계는 네가 나한테 사달라던 거 아니야? 어? 가! 당장 가서 내 딸은 부정입학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 네가 가서 밝혀! 너 이거!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소리 칠 입장이야? 그래! 내가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서 지난 20여 년간을 너한테 피 빨리고 달달 볶이며 살아왔지만은 이제 돌아 못해! 내 죄로 내 딸이 부정입학 혐의까지 덮었었어. 나 이제라도 피하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거야. 이제라도 죄값을 내가 달게 받을 거라고. 그러니까 너 그걸로 날 더 이상 협박할 생각하지 말고 내 딸 부정입학 혐의나 사실대로 밝혀! 용서를 구할 피해자가 어디 있어? 이미 죽고 없는데. 뭐? 네 아버지 간곡한 부탁으로 다쳤다고 한 거야. 피해자는 너 유학 떠난 뒤에 병원에서 사망했어. 뭐라고?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줘. 사망자가 누군지? 그 사망자는 네 고등학교 동창 황창식이 동생 황창훈이야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황창훈이 아들하고 네 딸하고 사귀고 있어 지금. 알아? 안 믿기지? 나도 처음엔 안 믿기더라. 못 믿겠으면 네 딸한테 가서 물어봐.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.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자폭하고 싶지 않음. 다쳤다고만 했잖아. 창식이 동생이란 말 안 했잖아. 네 아버지 간곡한 부탁이었다니까. 너 상처 안 받고 충격 안 받게 해야 된다고. 거짓말. 거짓말이야.